미국이요. 나 여권 없는데. 아, 그래? 미리 혼인신고하는 겸 후딱 신청해도 되는데. 그러고 싶어요? 소장님한테 모든 얘기 듣고서 항시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게 돼요. 혼이 있다면 나 같으면 자식 곁에 맴돌 것 같아요. 어떻게 떠나요? 나 같아도 절대 못 떠나요. 안 그래요? 참석하기 싫어하시면 억지로 강요 마요. 모양새 안 좋잖아. 어차피 내 부모님도 안 계세요. 정말 축하하는 마음 아니면 억지로 참석하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. 마음으로도 축복 안 하실 텐데. 괜찮겠어? 난 괜찮아요. 전에 어머니 사진 보여달라고 했는데. 소장님이 아버님도 닮았지만 어머니 이미지도 있어요. 손 줘봐. 안 나네. 무슨 냄새요? 난다. 뭐 안 좋은 냄새요? 우리 엄마 냄새. 우리 엄마한테서 나던 향이 있는데 자기한테 그 냄새 맡았어. 나 카페에서 선크림 발라주던 날 기억나지? 그때 목욕하고 나면 엄마가 로션 같은 거 발라주셨거든. 그럴 때 나는 엄마 냄새. 냄새 때문에 결혼만 먹은 거예요? 말이라고. 더 애틋하고 좋다고. 차라리 시어머니 석 비워두면 그 자리에 어머님이 오셔서 앉으실 것 같아요. 어머니 억지로 오시게 마요. 의미 없어.